그 상처 부위에 출혈이 있는 걸로 봐선 사후에 생긴 충격이 아니네요. 그게 뭔 소리야? 아이고, 이 형사밥을 똥꾸냥으로 먹은 나이. 너는 20년 넘게 형사짓 했으면서 그것도 못 알아들어? 살아있을 때 부러졌다고?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뭐 사후에 뭐 충격이 어쩌고. 아니, 뭐 그렇고 뭐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데? 몽둥이 같은 걸로 여기저기 많이 맞았네. 사정없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마구잡이로 말이야. 얼굴, 가슴 쪽에 멍이 심하고 늑골, 종아리뼈 골절까지. 그리고 치명상은 여기야. 사망 원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뇌손상과 과다출혈. 여러 차례 가격한 흔적이 있어.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돈이 얼마나 좋길래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여. 계장님, 감식반에서 연락 왔는데요. 그 사건 발생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쓸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대요. 글쎄, 뭐 기대도 안 했어. 장부 정리는? 일수 미납한 사람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저녁에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 버스 회사는 갔다 왔어? 예, 다행히 버스 기사가 김봉래 씨 기억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버스 타는데 항상 막차를 탔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답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지난달 14일쯤이랍니다. 밤 9시 조금 넘어서 버스에서 내려졌다나 어쩌었다나. 그 같이 내린 사람은 없었대? 예, 워낙에 외진 동네라서 다른 사람이 타고 내렸으면 알아봤을 텐데 항상 아줌마 혼자 내렸답니다. 목격자도 없고 골치 아프게 됐네.